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방학 동안 또 2학기 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2학기 교과서를 구해서 뭐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가. 또 이제 4개의 과를 배우게 될 거죠. 5, 6, 7, 8. 4개의 과가 남았는데요. 일단 5과에서는 뭐 대화 파트는 뭐 제안하기. Why don't we see a magic show? 매직쇼 보는 게 어떻겠니? 뭐, Let's see a magic show. How about seeing a magic show? 뭐, shall we see a magic show?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약속 정하기에서는 뭐, What time shall we meet? 몇 시에 우리가 만나야만 하겠니? 뭐 이런 거겠죠. How about at 10 o'clock? 뭐, 여기에 만나는 게 어떻겠냐 했으니까 How about meeting? 이런 거 물을 수 있겠죠. 만나는 건 어떻겠니? 네, 그래서 토요일 10시에 만나는 건 어떻겠니? 약속 정하는 거 뭐, 배우게 되고요. 대화 파트야, 뭐, 패턴 영어처럼 읽히면 되니까. 일단, 문법 두 개씩 나오는데요. 일단, 조건문에 대해서 배우겠답니다, 조건문. 조건문은,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네, 잠깐 뭐, appreciate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appreciate는 뭐,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감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appreciate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고마워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감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뜻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문장 속에 appreciate가 감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감상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는지는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이렇게 잘 파악해야 되겠죠. 뭐 어쨌든 그 정도 단어 보이고요. 그래서 뭐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if you know the street. If you know the street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부분을 보고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조건절. 조건절이고 이거는 어찌시절이에요. 아, 뭐 이런 거 5과에서 배우게 될 거라는데 뭐 여러분들 이미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초등학교 때 영어 할 때 이때 많이 만나봤는데요.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네가 그것을 더 잘 감상할 수 있을 거야라는 얘기죠. 저는 뭐 여기에 오가는 내용은 뭐 투란도트 전체적으로 오페라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투란도트라는 오페라 작품이 있는데 뭐 투란도트라는 뭐 사람 이름인데 그게 오페라 제목이기도 해요. 오페라 여러분들 뭐 별로 재미없어서 본 적 별로 없을 텐데 어쨌든 이제 오가 내용은 오페라 투란도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거기에 이제 오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문법 중에 조건문과 원급 비교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you will appreciate Turandot better if you know the story 이런 문장이었어요. 네가 Turandot라는 오페라 작품을 더 잘 감상할 거야. 만약 네가 그 스토리를 알고 있다면 이런 뜻인데요. 이 부분을 보고 조건절이라고 하고 하는 역할은 뭐 어찌시의 역할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앞에 오는 뭔가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형용사들 역할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이수로 바꿀 수, 마치 겁 만드는 대처럼 암만 길어봤자 이수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명사절도 아니고 형용사절도 아니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 하고 하는 역할은 수식어겠죠. 만약 네가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투란도트라는 뭐 그 작품인데 투란도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요 부분, if you know the story, 만약 네가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이라고 해석되는 이 부분,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은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절이 들어있는 전체 문장을 보고 조건문이라고 하는데, 조건문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먼저 문법적인 좀 어려운 용어로 조건절에 대해서 설명하면, 여기는 조건절에는 언제 일일지라도 미래 시제, 내용상 미래 시제일지라도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무슨 시제가 대신하느냐 하면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야 된다. 미래 시제를 대신해야 된다라는 문법적 설명이 있고요. 그거를 얘기하면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기에 보면 분명히 네가 앞으로 감상을 더 잘하게 될 거라고 해서 여기 분명히 미래 시제로 써있죠. 그럼 네가 이야기를 현재 안단 말이냐 아니면 현재 모른다는 얘기. 현재는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그 스토리가 뭐 어떤 스토리인지 모르는데
언제 알게 된다면 미래에 알게 된다면 미래에 더 잘 감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뭐라는 규칙이 있냐면 시제의 일치라는 규칙이 있죠. 시제의 일치. 그래서 네가 미래에 더 잘 감상하게 될 건데 미래의 스토리를 알게 된다면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묶고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게 맞다. will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절대로 will을 써서는 안 된다. 라는 규칙을 조건문에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부러 will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언제 다루게 될 거냐 하면은 요거 다음 지금 하는 게 이제 문장의 형식하고 있죠? 문장의 형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형용사 부사하고, 그 다음에, 비교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야, 이거, 뭐, 이 접속사라고 하는 파트 들어갈 건데요. 접속사 파트에서 이 조건문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문법이었고요. 그 다음, 오버의 두 번째 문법은, 원급 비교라는 걸 한답니다. 원급 비교. 뭐 트란도트가 아까 어떤 등장인물의 이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문장은 트란도트 is as cold as ice 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as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왜 원급 비교라고 하냐면 이 자리에 콜더라든지 콜디스트와 같은 형태를 이건 비교급이라고 하죠. 이건 최상급이라고 하고 이런 거 쓰지 않고 이렇게 이와 같이 원급을 사용해서 트란도트가 차가운데 누구만큼 차갑다? 얼음만큼 차갑다 라고 해서 트란도트하고 얼음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사용된 게 비교급도 아니고 최상급도 아니고 이와 같이 원급이기 때문에 as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뭐 이거보다 좀 더 친근한 표현은 뭐 나는 뭐 내, 나랑 너랑 키가 비슷하다면 I am as tall as you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여기 사이에 as 사이에 형용사나 또는 부사 어떤 시나 어찌 시에 원급을 쓰기 때문에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나는 너만큼 키가 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바에서는 조건과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누구만큼 뭐뭐 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때 6과까지 하겠죠. 6과에서는 뭐 어느 게 더 좋냐 묻고 답하는 거 뭐 이런 거 배운대요. 그래서 뭐 do you prefer summer or winter? 이 prefer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prefer의 뜻은 like better의 뜻입니다. 그래서 더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동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to가 나와서 의문문 만들고 있고요. do you prefer summer or winter? 그래서 너는 뭐 여름이 더 좋니? 아니면 겨울이 더 좋니? I prefer summer. 난 여름이 더 좋아.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like 동사를 써서 똑같은 표현하면 do you like summer or winter 했더니 I like summer better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 부탁하기 뭐 여기 recommen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recommend 단어의 뜻이 부탁하답니다. 이게 이제 상대방 could you, would you, will you, can you죠. 이거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이냐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거 네 가지가 있었죠. Will you recommend? Would you recommend? Can you recommend? Could you recommend? Could you 썼으니까 좀 polite하게, 공손하게 요청,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Could you recommend a book for me? 나를 위해서 책 좀 추천해 줄 수 있겠니? 뭐 이런 것도 대화 파트에 두 가지 배우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수동태. 2학년 때 이제 남아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문법이 수동태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수동태라는 건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 설명을 쭉 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mak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make라는 동사가 바뀔 수 있는 형태를 여기다 to를 붙인다든지 뭐 ing를 붙인다든지 또는 3단 변신이 있죠. 뭐 3단 변신을 make의 3단 변신을 이렇게 되죠. make, made, made 얘는 만든다. 이 원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을 보고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녀석을 보고 학교에서는 뭐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PP형이라고 부르는 선생님들도 있는데요. 저는 뭐라고 부릅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얘기하죠. 예를 보고 얘 뜻이 뭐다? 얘가 메이크가 만들다더고 메이 두 번째 메이드는 만들었다고 세 번째 녀석은 뭐가 만들어진 이라고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게 바로 이 녀석을 사용하는 겁니다. 수동태라는 말에 이게 뭐 한자어고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걸 우리가 갖다 쓰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수동태라는 건 누가 뭐뭐를 한다가 아니고 누가 뭐뭐를 당한다
어떤 물건이 뭐뭐 되어진다 이런 표현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을 당한다라는 표현을 보고 수동이라고 합니다. 뭐 주저리주저리 설명보다는 이렇게 예문을 보는 게 훨씬 더 와닿을 텐데요.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채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음식인가 봐요. 여기에 dish는 접시가 아닙니다. dish가 접시 말고 한 접시의 음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럼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음식이 부른 거야, 불린 거야? 불렸다는 얘기하는 거죠. 음식이 누구를 부를 순 없죠. 입이 달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콜의 뜻은 부르던데 이렇게 was called의 형태로 하니까 얘 앞에 콜드 앞에 비동사 있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시란 얘기고 얘가 어떤 시란 얘기고 이거 ED 붙었으니까 뭐 바뀐 어떤 시다? 입장 바뀐 어떤 시구나. 그러니까 이 음식이 불렀던 게 아니고 이 음식이 불렸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라고 불렸다? 탕평채라고 불렸다. 뭐 뒤에는 by people 이런 말이 by 플러스 이제 수동태에서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곧 수동태라는 문법도 배우게 될 건데요. 수동태에서 보면은 by가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뭔 뜻이냐 이거. 누구누구에 의하여라는 뜻입니다 이거. 뭐 당연히 뭐 개들이 탕평채라고 부르거나 뭐 고양이들이 탕평채라고 부르진 않았겠죠. 당연히 누가 불렀겠어? 사람들이 불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보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태에서 뭐 해버린 경우가 생략해버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건 어떤 동작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게 중요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수동태입니다.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뭐그 집은 나의 아빠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든지 뭐그 피자는 나의 피자가 엄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수동태라고 하는 거고요. 형태는 be 플러스 입장 바뀐 어떤 시의 형태를 써서 어떤 행동을 당한 상태이다. 어떤 시 앞에 be 동사 있으면 동사 되죠. 수동태라고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과의 두 번째 문법은 특이한 어순인데요. 요겁니다. 그래서 킹 영조군요. 영조 왕이 있죠, 우리나라. 자기 아들네 뒤주에 가둬서 죽인 왕. 그래서 영조 왕이 그에게 제안했다, 이겁니다. 오프라가 제안하던데요. 영조 왕이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뭐 제안했다. 이거 어떻겠나? 그래서 제안했단 말이에요. 영조 왕이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한테 뭔가 특별한 것을 제안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이제 특별한, 우리말로 이거를 해석을 쓰면, something special을 해석을 쓰면 특별한 어떤 것, 이렇게 되죠. 특별한 어떤 것. 그러면 special이 특별 아니고 something이 어떤 것인데, 우리말 어순하고 다르게 꾸미는 말이 뒤로 가야 되는 몇몇 경우도 있죠. 그래서 특이한 어순에 대해서 조심해. 그러니까 special something 하면 안 된다는 거, 치과에서.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제일 중요한 건 수동태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뭐제 수업을 그동안 착실하게 팔로우 해왔기 때문에 수동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참 6과 참 같이 가야 돼 6과. 뭐그 다음에 이제 7과 8과 남았는데 7과 8과의 뭐 문법만 보겠습니다. 의도를 나타내는 부정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거. Add some bleach to keep the water clean. Bleach 하면 표백제를 bleach라고 합니다. 표백제라든지 아니면 뭐그 락스 같은 거 있죠. 락스 같은 걸 bleach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물을 소독할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염소 가지고 락스 가지고 소독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add some bleach 명령문이네요. 그러니까 넣으라고 했어요. 약간의 표백약을 넣어라. To keep the water clean. 그러니까 표백약을 넣으라고 했는데 표백약을 넣으라고 말한 의도가 뭡니까? 물을 맑은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말이고 물을 맑게 to keep the water clear. 물을 맑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블리치를 좀 넣으세요. 락스 같은 걸좀 넣어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이고 그다음에 뭐뭐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하여 물을 맑게 유지하기 위해서 some 블리치를 넣어라라고 얘기하고 여기에다가 in order. 그러면 so as 등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 why에 대한 대답이라서 부사적으로 부르다 이런 것도 다 했던 내용이 7과의 첫 번째 주요 문법이고, 그다음에 7과의 두 번째 문법은 요즘 한참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그래서 let me just put 뭐 just는 이거는 문법 이해하는데 필요 없기 때문에 잠깐 빼겠습니다.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하고 있죠. 그러니까 Let me. 그러니까 여기에 구조, 이 문장의 구조가 지금 뭐라고 한참 배우고 있냐면, 이게 문장의 구조가 뭐다? Let A 동사 원형이네.
그쵸? 이거 배웠죠? 그리고 이거 몇 형식이네? 이런 거 배우고 있죠? 5형식이네? 5형식의 기본 형태 몇 가지가 있는데, 1의 형태,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2의 형태, 목적격 보호죠, 이거.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 경우. 더 풀어서 얘기하면, 목적어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는 문장, 목적어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 문장,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문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이거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이거는 call AB가 있었죠. A를 B라고 하고 name AB, 뭐 think AB 하면 A를 B라고 생각하다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의 대표적인 make A 어떤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이렇게 좀 많이 줬어요. 3-1 가장 원래 원칙대로 하는 형태. 그 다음에 원칙에서 좀 벗어나는 건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들은 사실 비슷하기도 하죠. 뭐 일단 첫 번째는 대표적인 게 형태가 뭐였냐면 want A to do였습니다. 그렇죠? A가 뭐하는 것을 원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make는 아까 했으니까 make 말고 let 합시다. make have let이니까 let A 동사 원형이고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주다. 이건 사역동사라고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각동사라고 하는 느끼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 C, A, do. 얘는 왜 둘이 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동사하고 목적하고 동사하고 목적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모두 된다. 뭐뭐 하는 중인 A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동명사 해석하면 안 된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인 A를 보다. 되기 때문에 따로 빼놨죠. 이런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 let me put 여기 let me put 그러니까 내가 put your phone 넣도록 해주세요라는 얘기죠. 내가 그러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누구를 나를 내가 뭐 하는 것을 너의 폰을 어디에다가 뭐 유리 속에다가 넣는 것을 좀 내 뭐 전화기를 뭐 어디다 넣어놔야 되나 봐요. 그렇죠? 내가 네 폰 좀 어디 좀 넣게 좀 해줄래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에 put의 형태가 to put이나 putting이나 뭐 ing 붙이거나 to를 붙이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동사가 이런 거 와야 된다는 게 7번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8번 문법은 이거 나왔죠. 그렇죠. 사역동사 다음에 지각동사 나오겠죠. 뭐 어떤 사람 이름인가 봐요. 군나르라는 어떤 사람인가 봐요. 군나르가 쏘 했는데 뭐를 쏘 했냐면 더 리버 아이스를 쏘 한 거죠. 근데 리버 아이스는 리버 아이스인데 뭐하고 있는 중인 크랙 뭐하다 깨지다. 그러니까 군나르라는 사람이 강에 있는 얼음이 뭐하고 있는 얼음을 본 거야? 깨지고 있는 강 얼음을 보았다. 이 형태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 형태 모두 된다라는 거. 이거 지금 한참 배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원테이크. 그러니까 지금 8과 문법은 요거 하나 빼고 나머지 세 개가 전부 다 5형식에 대한 얘기예요. 5형식의 기본 형태, 그 다음에 좀 특별한 형태 두 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2학기 때 하고 있고요. 뭐, 그러면 이 중에서 7과 8과에 있는 건 다 사실은 한번 한 거죠, 우리가. 7과 8과에 있는 것은 사실 한번 다 한 거고, 투부정사 할 때 한번 정했고. 그 다음에 사실 뭐 이거는 뭐 5과 6과에서는 지금 뭐냐면 원급 비교 같은 것도 뭐 크게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비교 파트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선생님이 비교 형용사 여기에 뭐 9과 9에서 형용사 구사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하고 나서 비교 표현에 대한 얘기 10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조건문 접속사 파트 들어가서 조건문 할 거고 그 다음에 수동태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그렇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했던 투부정사 이제 어제 해왔죠? 뭘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 때문에 한참 만에 풀어봤기 때문에 오답도 좀 많이 있었고요. 사실 투부정사 파트는 늘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과정도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잘 알아보십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It's time to wake up. You have a house to live in. She has many friends to help her. The way
To get to the bus stop is not far. Andy doesn't have friends to play. 그래서 몇 번이에요? 좀이나 5번이죠? 그쵸? 아니, 못 찾았나요? 빨리 가라. It's time to wake up 하면 무슨 제목법? 형용사 제목법이죠. 뭐 할 시간이다? 일어날 시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You have a house to live in. 마찬가지 형용사 제목법이죠. 너는 뭐 할 집이 있다? 살 집이 있다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in이 살아있네. 있네. 그럼 왜 살아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하우스가 꾸밈을 받고 있는데 집어넣으면 leave a house가 아니고 live in a house 해야 되니까 She has many friends to help her. 그녀는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다? 그녀를 도와줄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계속해서 형용사로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이거 살아있는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뭐 그 다음에 the way to get to the bus stop is not far. 이런 해석 좀 어려워합니다.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버스 정류장으로 가기 위한 길이죠, 이거. 이게 버스 정류장으로 가다란 뜻이죠. 뭐 도착하다, 가다란 뜻인데, 여기 to 붙여서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기 위한 길이 어떻지가 않다, 멀지가 않다. 다 여기서 다 형용사 제목법이죠. 얘도 뭐 형용사 제목법이래요. 앤디는 뭐가 없다? 뭐, 놀 친구가 없다는데, 여기에 살아있네를 빠뜨려서 틀린 거죠. 여기에 why we should sa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거는 투부정사 이 문제는 뭐 이거 뭐 해보기 이거 딱 나오자마자 뭐 해보기가 아니고 명형부 따지기구나. 오케이, 뭐 명사형법, 형용사형법, 부사형법인데 부사형법은 종류가 좀 많았습니다. 부사형법은 종류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제일 먼저 의도를 나타내게 있었고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감정의 원인.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고, 마찬가지 why에 대한 대답. 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I am glad to meet you. 나는 너를 만나서 어떤 감정 상태가 됐다? glad한 기쁜 감정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었냐? 어찌 어떤 있었습니다. 어찌 어떤 만들어주는 부사적 법. 그래서 믿기 힘든 hard to believe 였죠. hard to believe. hard to, 뭐, the news is, 이런 거 하면 되겠죠. the news is hard to believe. 그 뉴스는 어찌 어떻다? 믿기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어찌 어떤을 만들어서 부사형법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뭐, 할아버지는 살다가 몇 살이 됐다? 뭐 90세가 되었어요. 100세가 되었어요. 또 뭐 my grandfather lived to be 100 years old. 이렇게 네 가지 부사용법들은 나누어서 이 안에 있는 것도 나누어서 이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this soup is good to eat. 그래서 이 스프는 어떻대요? 먹기 좋대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 부사적이라면 이 네 가지 중에 뭐냐라고 따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명사적이라면, 이게 만약에 명사적법이라면 얘를 is로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이라고 물어야지 명사적법이겠죠. 이 대답 듣고 싶다고, 아니면, 아니, 이거를 is로 바꾸면 this soup is good eat. 말도 안 되죠. 명사적법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형용사적용법이라면 형용사는 어떤 시인데, 어떤 시는 항상 뭘 꾸며줍니까? 것을 꾸며주죠. 그러면, 이게 형용사적 용법이라 치자. 그랬더니, 굿이 명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형용사적 용법도 아니에요. 그럼 부사적 용법일 텐데, 부사적 용법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뭡니까? 바로 이 세 번째, 어찌 어떤 먹기 좋은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이건 뭐다?
먹기 좋은. 그래서 to eat이 어찌를 담당하고 있죠. 어찌 좋은, 먹기 좋은. 그래서 얘는 어찌 어떤 이라서 무슨 정법이다? 무슨 정법이다. 그럼 let's decide where to go. 뜻은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을 내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 당연히 자 이거를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뭐 플러스 뭐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암만기로 맞죠 당연히 뭐네 let's decide it 우리 그거 결정 내리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명사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꼭 알아야 되는 게 선생님이 이것을 어떻게 명사적 용법인지를 찾아내는지를 잘 보고 흉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let's decide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너 언제 마쳤어, 수학? 좀 넘은 게 몇 분? 지금도 일곱 좀 넘었어. 무시. 뭐 드론 같은 거 띄워가지고 너 뭐 감시 다락 감시 같은 거 붙여놔야 되냐? 어? 어? 진짜 그럴까? 괜찮은 생각이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tone is heavy to lift. 그래서 그 돌이 어떻다? 그 돌이 어떻대? lift 뜻은 들다죠. the stone is heavy to lift 하면 그 돌은 어떻다? 들기 무겁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헤비는 어떤 무거운이고 그러면 어찌 어떤 만들고 있네요. 어찌 무거운 들기에 무거운 얘 뭐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얘가 어떤이죠. 그러니까 자 어찌 시도 어떤 시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단어가 꾸밀려니까 앞에서 꾸밀 수가 없죠. 그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기 무거운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내가 확실하게 잘 몰랐는지 봐야 되겠죠. 얘는 뭐 만들어서 부사적이다? 어찌 어떤 만들어서 부사적이죠. 그럼 it's not good to be lazy. 그래서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좋지가 않다. 어떤 것? 게을러지는 것은. 게을러지는 것은 좋지가 않다. 그럼 얘는 안 만길 이래다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거니까? what is not good? 이라고 물을 테니까 얘는 뭔 겁니다. 명사적이 되는 거죠. I have something to show you. 너무 뻔하죠, 이거. 난 너에게 보여줄 뭔가를 가지고 있어. 얘는 뭐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러니까 끊어있게 해보면, 뭐, 대충 보입니다. 이게 무슨 용법인지. 난 갖고 있는데 뭐 갖고 있냐. 너한테 보여주기 위한 뭔가를 갖고 있다. 그럼 어떤 뭔가? 보여줄 뭔가. 어떤 시적 용법이죠. 그다음,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내 꿈은 전 세계 여행하. 뭔 것이다. 이래서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테니까 What is your dream? 이라고 물을 테니까 당연히 뭐다? 명사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뭐 5과였나 6과였나 뭐 아 7과였나? 하여튼 그때 뭐 투부정사도 나오죠. 그러니까 뭐 아이고 이제 투부정사 뭐 이번에 쳤으니까 다음번에 안 나오겠다 이런 없어요. 영어는 그런 거. 그러니까 배웠던 건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특히 고등학교 때는 그냥 한꺼번에 나와요. 특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때 문법은,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법은 범위가 없습니다. 그냥 전체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문법을 다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러니까 it's not easy. 어쨌든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약간 뻔해 보이는, 이거 딱 보자마자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아, 이거 뭐구나. 문법 제목이 뭐구나. 문법 제목이 뭐구나. 그쵸. 의미상의 주어죠. 투, 정확하게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투두의 행동을 누가 했는지 밝히고 싶은데, 그때 전치사를 써야 되는데, 어떨 때 for 플러스 목적격, 어떨 때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 누구로서는, 나로서는 뭐 하는 거? to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나로서는 힘들어. 그러면 내가 쉽지 않은 거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쉽지 않은 거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쉽지 않은 거니까 여기는 for me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t was stupid. 어떤 짓이었다? 멍청한 짓이었다. 누구로서는? 그로서는 뭐 하는 거? to let them use his credit card to others. 그래서 여기 뭐 또 이런 형태는 보이죠. 뭐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허락한 것? 사용하도록 허락한 거죠. 무엇을? 그의 신용카드를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뭐 해준 것?
허락해 준 짓은 어떤 짓이었다? 멍청한 짓이었다. 그럼 여기에 he가 stupid한 거야. 크레딧 카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게 멍청한 짓이야. 어, 둘 다 멍청한 짓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he was stupid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경우죠. 그는 멍청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he was stupid가 되는 경우에 이때는 of를 쓰게 된다. 의미상에 주어야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So we decided, 우리가 무슨 결정을 내렸나봐요.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 가만 보니까 send가 다양한 형태로 쭉 나와있죠. 그러니까 뭐 보내기로 결정했는 모양이네요. 누구를? I, 아 이거 send AB구나 보니까. A, send AB니까 A에게 B를 보내는 거니까 우리는 그 어린이에게 카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they, what did you decide?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용, 뭐처럼 쓰일 예정이고, 명사처럼 쓰일 예정이고, 그럼 명사처럼, 동사가 명사처럼 쓰일 수 있는 형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얘랑 얘가 있죠. 그쵸? 근데, 뭐 얘는 안 되죠. 이런 형태는 안 되고요. 근데 얘가 decide니까,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 send만을 목적으로 가진다라는 거 그거 알고 있니? 라고 묻는 거죠. 만약에 뭐 여기 enjoy나 finish나 이런 게 왔으면 3번이 답이었겠지만 ing형이 답이었겠지만 그래서 자 뭐 대화를 완성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가 excuse me I'm looking for a nice hat 뭐 여기 장소가 어디겠어요? 장소가 이거겠죠, 그쵸? 모자 가게에서 A가 클럭이야, 커스터머야? A가 클럭이야, 커스터머야? A는 커스터머죠,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B가 클럭이죠. 그니까, 커스터머의 뜻이 뭐겠어요? 그쵸, 고객이겠죠, 고객. 그니까, 클럭은 점원이겠죠. 그래서 고객이 커스터머가 Excuse me, I'm looking for a nice hat. 멋진 모자를 찾고 있는 중인데요. 오케이. Yes, 알겠습니다. 찾고 있는 알겠습니다. Can I get you something to wear? 되겠죠. Can I get you something to wear?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자 여기 보면 구조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구조죠. 이거 구조가 뭐예요? Get A B인 거죠. Get A B. Get A B 하면 뭐였어요? get이 뜻이 많은데 get A,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A에게 B를 갖다 주자죠. 그러니까 제가 당신에게 착용할 뭔가를 좀 갖다 드릴까요? 이런 얘기고 여기에 착용할 어떤 거 해야 되니까 to 부정사의 무슨 형법을 사용해서 형용사 전용법을 사용해서 to where의 형태가 되어야 되겠다. 그냥 공통으로 알맞은 말 오케이. 그래서 I need to work late tonight이고 I'm happy to meet you again이죠. 오케이 그래서 둘 다 to 부정사를 여기에 보면 work도 동사 그다음에 meet도 동사들 여기 일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일하다가 닫다 덧자 떨어지고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니까 to 부정사의 무슨 형법이고 명사정법이고 그다음에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 형법이다 얘는 당연히 부사정법인데 부사정법은 몇 가지가 있었어 네 가지가 있었죠 뭐뭐 하기 위하여 그다음에 뭐뭐 해서 그 다음에 어찌 어떤 그렇습니까? 믿기 힘든 hard to believe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뭐 들기 무거운도 보였죠? 들기에 무거운 heavy to lift 이런 것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이 둘 데 없어서 여기 둔 결과적 뭐 할아버지께서 뭐 lived to be 100 years old my son grew up to be a 뭐 a lawyer 이런 식으로 자라서 뭐가 됐다는 그런 것들이 네 가지 정도인데 그 중에서 얘는 뭐다 2번이죠 2번 감정의 원인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데 해피한 상태인데 왜 해피한 상태였다 to be you again 해서 너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2번 정도이고 감정의 원인이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와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에 부정적 중의 공통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왜 행복하니? To meet you again 해서 이런 것도 있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이것도 마찬가지. 왜 일찍 일어났니? 숙제 덜한 거 하기 위하여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난 의도를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는 need는 누구처럼이죠. need는 누구처럼? need는 want나 decide처럼 to do만을 what do you need죠. what do you need? 무엇이 필요하니? to work late tonight. 오늘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 꼭 해야 됩니다. 이 말이죠. 그것 꼭 해야 돼요. 그다음에 he is not old enough겠죠. he is not old enough to go to school. the gate isn't wide enough to get the car through 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표현, he is not old enough to go to school 같은 표현은 그는 충분히 나이가 들지 않았던데 그는 너무 어떻다 그랬대. 그럼 그는 너무 어리다. He is too young. 뭐 하기에? To go to school 하기에. 이것도 되고. 그는 매우 어립니다. 그래서 학교에 못 갑니다. He is so young. 그래서 that he 하고 나서 한번 봐야죠. He can't go to school. Because he is Because he is not old enough, he can't go to school. 뭐 이거 다 똑같죠. Because나 as, as 뭐 so나 이런 거죠.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 이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The gate isn't wide enough to get the car through. Get the car through가 뭔 뜻일까요? To get the car through. 차가 통과하도록 만들다 이 뜻이겠죠. 그쵸? through가 뭐뭐를 통과하여니까. 그렇습니까? 차를 통과시키다. get the car through. 그렇습니까? get A through는 A를 통과시키다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the gate isn't wide enough to get the car through는 같은 표현, 아니 뭐야,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 어떻대요? 대문이 충분히 넓지가 않대죠? 그렇죠? 뭐하기에 차를 통과시킬 만큼 충분히 넓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wide의 반대말 뭐니까? narrow니까 맞죠? 그러면 이 문장 똑같은 표현은 그 대문이 너무 내로하다, 너무 좁다. 이거하고 같으니까, 이거 같은 표현 뭐다? The gate is too narrow to get the car through. 이거 똑같죠. 그니까,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틀린 거? 어? 또 왜? 네네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번에는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는데요. 자, 이게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은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뭐구나라는 게 보여요. It is 빈칸에 넣고 of him to do such a thing 하고 있죠. 그럼 내가 이거 뭐 보고 아 이거구나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보고 그 다음 어 이거 딱 보고 밑에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거 전부 무슨 시야? 전부 다 어떤 시잖아 이거. It is 뒤에 어떤 시겠지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다 뭐 nice가 오면 어떻다 착하다 그러죠. nice 왔을 때 착하다 누가 뭐 하는 거 him이 to do such a thing 그런 일 하는 거 그가 그런 일 하는 일 하는 것은 어떤 짓이다? 나이스한 짓이다. 그러면 얘는 들어갈 수 있죠. 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he is nice 그 참 착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kind도 되겠죠. he is kind 그 친절하군요. it is kind of him to do such a thing. 그 다음에 stupid 가능하죠. he is stupid 그 사람 어떤 짓 했다? 멍청한 짓 했다. 그 새끼 그거 멍청하네. He is stupid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he is careful 그럼 어떻다?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죠. 그쵸? careful 조심스러워. 그래서 뭐 어떤 짓입니다. He is careful of him
그래서 뭐 이거 들어가면 조심스럽습니다. 누가 뭐 하는 것은 그가 그러한 일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행동입니다. necessary는 안 되겠죠? 그렇죠? necessary 무슨 뜻이길래 한대요? 중요한. 네, 필수적인 뜻이죠. 자, 얘는 왜 못 들어가느냐? 그는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거. 그일꼭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he의 상태가, he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인 거죠. He's nice, he's kind, he's stupid, he's careful. 아, 참 사람 조심성 있네. 아, 사람 참 멍청하네. 아, 그 사람 그참 친절하네. 그 사람 그참 멋지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참꼭 필요하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문법도 뭐였다?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문제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my is going to take notes. 뭔 소리예요? Amy는 필기할 계획이다. Take notes가 필기하다니까 필기할 계획이다. 필기할 계획이니까 she needs a pen to write with. 이거, it to write with은 무슨 용법인데? 형용사자 용법인데, 형용사자 용법에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거 바로 뭐? 살아있네. Write a pencil이 아니고 뭐니까? Write with a pencil이니까. 연필로 글을 쓰다 할 때는 write with a pencil이라고 살아있는 거. 그래서 Amy is going to take notes. She needs a pen to write it. 그녀는 쓸 펜이 필요합니다. 또 나왔습니다. 이거 맨날 나오죠. 이거. 이제 한 뭐, 한세번 이상은 만날걸? 이런 유행인데. 여기에서만. 벌써 두 번째죠. I came here early to get a good seat. 그래서 나는 여기에 일찍 왔대죠.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그렇죠. 왜 일찍 왔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To get a good seat. Seat의 뜻은 앉다, 자서. 앉다는 여기 있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얘도 동사로 쓰입니다. SEAT가 동사로 쓰이면 뭐 하다? 앉히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목적어 가질 수 있는 것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죠. 누구를 앉히다가 되죠. 그러니까 it sit은 타동사고 it sit은 자동사라고 합니다. 얘는 기껏 해봤자 1형식 아니면 2형식밖에 안 되겠죠? 하지만 얘는 누구누구를 앉히다 하니까 3형식 만들 수 있겠죠. 뭐 어쨌든 여기선 좌석이고요. 나는 여기 일찍 왔습니다. To get a good seat. 좋은 좌석을 얻기 위하여. 좋은 좌석을 얻으려고 일찍 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했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게 why에 대한 대답이면, 일단 부사적용법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 이유로 부사적용법입니까? 네 가지 이유죠. 지금 나오는 이와 같은 뭐, 이 예문과 같은 뭐, 의도죠, 의도.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I am happy to meet you. 뭐, 감정의 원인. 그 다음에 들기 무거운, 들기 무거운, happy to lift였죠? 어찌 어떤 만들어서 어찌시 되는 경우. 투부정사가 어찌 어떤 덩어리 중에서 어찌시를 담당하더라. 어찌 무거운, 들기에 무거운, 들기에라는 표현이 투리프트의 형태로 되어 있었을까. 그럼 네 번째 이유는 자라서 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부선형 용법이고, 게다가 모두 의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전부 다 부선형 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She grew up to be a great politician. politician이 뭐예요? politician. 정치가죠, 정치가. 그럼 이거는 그녀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뭐가 됐을까?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다는 얘기죠. She grew up to be a politician. 그래서 얘는 크게는 무슨 용법이고, 부사적 용법이고, 그 중에서 뭐다? 결과다. 자라서 뭐가 됐다? 네, 되게 뻔한 결과적 용법이고. 그 다음에 people go to the gym to work out. 그래서 gym이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체육관에 간다. workout이 뭐겠어요? 네? 산책하나? 이제는 2단계까지 가는 거냐, 이건가? 워크아웃, 뭐 하나? 워크아웃, 같은 말은 뭐죠? 엑서사이즈죠. 워크아웃의 뜻은 밖에서 일하다가 아닙니다. 그럼 워크아웃의 뜻이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선생님?
운동하다라고 운동하다. 사람들은 체육관에 갑니다. People go to the gym to work out. 그래서 to work out이라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o people go to the gym이죠. 왜 사람들은 체육관에 가는 걸까?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욕구 들면서 부서적을 뽑으면서 그 중에서도 뭐다? 의도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부서적인데 그 중에서도 별거였고요. I went to the airport to see of my aunt.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see of의 뜻을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죠. see of의 뜻이 뭐겠어요? 배웅하다, 배웅하다. 이거 하러 가는 거죠, 이거 하러 가는 거. 있습니다. see of의 뜻은 배웅하다. 잘 가라고 바래다 주다, 주다. 보긴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붙어 있을 운명이야, 떨어져 있을 운명이야. 그래서 see of. 그래서 I went to the airport. 나는 공항에 갔다. to see of my aunt. 나의 고모 이모 손모를 뭐 하기 위하여? 배웅하기, 안녕히 가세요 하기 위하여. 부서적으로서 의도죠. 그러면 답은 1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 게 두 개 나왔으니까. Nick went to the supermarket. 가만 보면 부서적으로서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문장이 완벽한, 그러니까 뒤에 뭐 뭔가를 그러니까 to do 앞부분, to do 앞부분. 만약에 이 뒷부분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는 공항 갔어. 닉은 뭐 어디 갔어? 슈퍼마켓 갔어. 문장이 완벽하죠. 그래서 마찬가지 의도를 나타내는 부수적용법이다. 부수적용법이다. 그러니까 닉이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갔는데 무슨 의도로 갔다? Some snacks를 사기. 그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항 갔다 뭐하기 위해서 나의 부모를 배웅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Sarah saved a lot of money. 세라가 뭐했답니까? 많은 돈을 저축했대죠. To buy a new laptop computer. 새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 그러니까 노트북 컴퓨터를 보고 노트북 컴퓨터라고 그러면 콩글리시고요. 노트북 컴퓨터의 잉글리시는 뭐? 랩탑 컴퓨터. 랩이 이렇게 앉았을 때 무릎 위를 랩이라고 합니다. 여기 올려놓고 쓰기 때문에 노트북이라 하나 안 하고 랩탑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7번에 고런드라고 왜 써놨냐? 전부 다 부사적일 때 부사적 용법 중에서 네 가지를 구분할 줄 아느냐? 라는 거를 물어본 문제죠. 뭐 사람들이 체육관에 가 무슨 의도로 운동하기 위하여. 나는 극장에 갔어. 아, 극장이 된다. 공항에 갔어. 무슨 의도로 갔어? To see my aunt. 사람, 니건 집에 갔어. 무슨 의도로? 사라는 돈을 많이 저금했어. 무슨 의도로? 하기 위하여. 자, 그 다음 8번 유형은 it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이라 했으니까 it을 한번 정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it은 제일 먼저 당연히 그것이란 뜻이 있고 이때는 앞에 나온 것, 앞에 나왔던 것 대신 다시 오는 it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t은 제일 먼저 배웠, 이거 다음 바로 배웠던 춥다, 덥다 이거죠. 비행증 주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배운 it이 뭡니까? 일부터 exercise regularly. 좋습니다. 뭐 하는 것?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가주어, 그다음에 비인칭 주어. 근데 여기 둘을 묶어놓은 이유는 이 둘의 공통점을 둘 다 뭐가 없다? 뜻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1번인지 2-1인지 차로. It is rather warm today. Rather의 뜻이 뭘 것 같아요? 날씨야? Weather는 좀 뭐하니, weather? Weather하고 weather하고 똑같아 보이네? 다소, 약간이라는 뜻이죠. 다소, 약간. 살짝. 다소. It is rather warm today. 오늘 살짝, 다소, 조금 따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짓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날씨를 얘기하는 가주어라고 했죠. It kind of you to help me. So of you, it kind of you. 참 많이 생각나죠? 그래서 어떻다? 너는 친절하다. 네가 뭐 해서 to help me, 나를 도와, 네가 나를 도와주는 것은 친절한 행동이다. 알겠습니까? 예. 얘는, 아, 미안합니다. 이거 가주어가 아니고요. 가주어가 아니고, 1번은 비인칭구였고요. 날씨를 얘기하는데 무슨 가주어가 진짜 좋은 게 없는데. 왜 안 보여지지? 됐고. 저기요. 눌렀는데요. 비인칭구요. 얘가 이제 가주어죠. 가짜주어. It kind of to help me. 나를 도와주는 것은 친절한 행동이다. It is not easy. 쉽지가 않다. To find the post office. 우체국 찾는 것은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가주어 뒷부분이 투부정성 부분이 명사적 부분이니까 뭘 할 수 있다? 명사니까 주어를 할 수 있다. 진주어. It is important to choose good friends. 어떻다? 중요하다.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마찬가지 가짜 주어 to choose good friends가 진짜 주어.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거죠. To master English in a month or two 한두 달 안에 한두 달 만에 영어를 마스터 확실하게 공부한 것은 계속해서 가지고 준비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세 내용도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다음. 미추지 부분에 쓰이 같은 것들이 딱 띄어진 것은 그래서 Casey forgot to bring her report. 이거 명령부 하란 말이죠. 명령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전부 다 명사적이다 그럼 거기서 주어를 하는지 보어를 하는지 목적어를 하는지 구분하라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Casey forgot to bring her report. Casey가 뭐 했다? 깜빡했다. 잊었다. To forget, not to bring her report. 그러면 이거 앞으로 해야 할 걸 깜빡한 거야? 과거에 했던 일을 깜빡한 거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깜빡하고 안 했던 얘기인 거죠. Forget to do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Forget doing은 과거의 일을 있다니까. 케이티는 그녀의 보고서 챙겨와야 할 것을 뭐 했다? 깜빡했다. 그래서 얘는 뭐면서 명사적이면서 forget에 무슨 하고 있다? 목적을 하고 있죠. This world is a good place to live in. 이 세상이 어떻다? 좋은 세상이다. 세상은 세상인데 뭐 할? 살기 위한. 이 세상은 살기에 좋은 장소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얘는 하는 짓이 바로 뭐다? 형용사적이고, place를 꾸며주고 있죠. 그 다음에, my grandpa's wish is to visit 백두산. 나의 할아버지의 무엇은? 소망은 백두산 방문한 는 것이다. What is your grandpa's wish니까? 예, 명사적이고 하는 짓은 바로 뭐? 우리말에 없는 것이 것이다. 라고 있죠. 할아버지의 소망은 백두산 방문하는 것이다. 것이 것이다. 뭐라고 했죠? 그 다음에 To try local foods is a fun part of any trip. 그래서 뭐 하는 거? 로컬 푸드가 뭐예요? 그 지역, 해당 지역의 음식을 로컬 푸드라는 거예요. 로컬은 지역의 라는 뜻입니다. 지역의. 특정 지역의 로컬. 그래서, 뭐, 디어 같은 이런 순서로 영어 원어민들이 늘어놓고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To try local foods is a fun part of any trip 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표현은 뭐다? It is a fun part of any trip to try local food. 그 지역의 음식을 시험 삼아 먹어보는 것은 뭐다? 재미있는 부분이다. 뭐에 있어서? 어떤 여행에 있어서? 어떤 여행, 이거 애니에 대한 얘기 뭐 할 수 있죠? 그쵸, 이 애니의 뜻이 뭐다? 그쵸, 어떤 뭐뭐라도죠. 그쵸. 왜냐하면 낫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물음표도 없고 낫도 없는데 애니가 쓰였던 얘기는 어떤 뭐뭐라도 어떤 여행에 있어서도 of any trip 그래서 그 동네 음식 먹어보는 것은 재밌는 부분이다. 그래서 명사적이고 그 다음에 하는 짓은 바로 뭐다? Okay, 그래서 is a part of any trip을 만들고 있으니까 뭐 만들고 있다? 주어가 되고 있어요. 여보세요?
아니 오늘 맨날 늦게 제일 늦게 마치는 날 맨날 전화하냐? 그래. 그렇구만. 네가 이때 땡기는 모양이구만. 뻔한 놈. 알겠다 그래. 그 다음에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a way to experience new culture.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건가? 뭐 하는 거?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뭐다? 한 가지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새로운 문화를 experience 뭐하다? 경험하다니까 경험하기 위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to experience new culture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그래서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 용법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B하고 E 묶여있는 거 있나요? 있네요. 형용사 용법 B 묶여있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봤더니 9번 문제도 또 뭐야 또 투부정사 명형부 할 줄 아냐? 계속해서 그 능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지금 도대체 몇 번째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끊어있기를 통해서 문장의 뜻이 뭐고 아 이거 여기까지 어떤 식인데 뒤로 갔구나 이런 것도 찾을 줄 알아야 되겠고요. 10번 내가 링컨에 대한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오케이. 그래서 I can't decide what to buy to celebrate my mom's birthday 하고 있죠. 내가 뭘 못하겠다? 결정을 못 내리겠대요. 그렇죠? 무슨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뭘 사야 할지겠죠. 뭘 사야 할지. 그쵸? 나는 뭘 살지 결정을 못 내겠어. 그 다음에 여기에 to celebrate my mom's birthday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나의 엄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무슨 용어? 부사적인 거 뭘 나타내고 있어? 의도죠. 그쵸? 뭘 사는데 사는 의도가 뭐 하기 위하여 뭘 하는 거예요? 엄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나는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무엇을 사야 할지라는 것을 왜 to celebrate my mom's birthday 하기 위하여 엄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무엇을 사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에 하나겠죠.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know? 방법 묻기죠 이거? Do you know how to cook이겠죠 뭐. 요리하는 방법 알고 있니? Do you know how to cook her favorite food? 너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요리하는 방법 알고 있니? If so, if so에 대한 얘기 하겠죠? By the ingredients for the food. Ingredient 여러분들 뻔하게 뜻을 모를 텐데 무슨 뜻일 것 같아? 이럴 때 추측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I can't decide what to buy to celebrate my mom's birthday. Do you know how to cook? Do you know how to cook her favorite food? If so, buy the ingredients for the food. 그래서 ingredient의 뜻이 뭘 것 같아요? 재료. 그렇죠. 재료죠, 재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요하다. 부동부인께서는. 됐습니까? ingredient은 재료란 뜻이죠, 재료. 오케이. If so는 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죠.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거죠. 만약 네가 그러니까 여기에 if so는 if so를 더 풀면 만약 네가 뭘 알고 있다면이야.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if so를 원래 형태대로 바꾸면 if you know how to cook her favorite food 대신 왔죠 if so가 if you know how to cook her favorite food buy the ingredients for the food 였는데 if you know how to cook her favorite food가 너무 기니까 if so 만약 알고 있다면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은 만약 네가 알고 있다면 자, 그러면 이거 뭐로 바꿀 수 있는지 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What to buy는 뭐로 바꿀 수 있어? 뭐 이런 걸 바꿀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간접 의문문이죠.
그쵸? 직접 물으면 이렇게 해도 되죠. What should I buy? I can't decide 빼버리고 이렇게 해도 똑같은 질문이죠. What should I buy to celebrate my mom's birthday? 이렇게 해도 똑같죠. 엄마의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내가 뭘 사야 될까? 이렇게 직접 물어도 되죠, 이거. 내가 뭘 사야 될까? 이렇게 물어도 되고, 나는 무엇을 사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리겠다 라고 얘기해도 똑같은 표현인 거죠. 그러면 how to cook도 하고 가야죠. How to cook은 뭘로 바꿔줄 수 있어? 뭐 can 대신에 여기 쓰면 should를 써도 상관이 없겠고요. Do you know how you can cook her favorite food? 네가 어떻게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냐? 계속해서 얘를 보고 얘랑 똑같은 뭐라고 그런다? 간접 의문으로 얘기한다. 그 다음 칼질하기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칼질이네. 네가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칼질 딱 하는 순간 딱 답이 나오죠. 그렇죠? 네가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죠. 주어가 너무 길죠. 뒤로 보내겠죠. 근데 여기 뭐가 딱 보이냐면 이게 딱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래요? 문법에서 의미상의 주어를 쓰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네가 불가능하지 않은 거야.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거야. 네가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네가 불가능하지 않은 사람이가 아닙니까?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야.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죠. 그렇죠? 그럼 for you야, of you야. For you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it is not impossible. 불가능하지 않다. 누가? For you가, 네가 라고 해석하는 건 이거 가지고. 그쵸? 주어가 아니죠, 분명히. 주어가 아닌데, 한글에서 여러분들, 는 또는 이가, 는 이가를 보고 무슨 격 조사라 그래? 주격 조사라고 하죠. 네, 안 들었나요? 그러니까 주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가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보고 의미상의 주어가. For you to. In the game. It is not impossible for you to win the game. For you가 to win the game 하는 것은 impossible 하지 않다. 이기는 것이 가능하다. 뭐 이거 뭐 쓸데없이 길게 놨는데 이거 좀 줄여볼까? Not impossible 줄이면 Not impossible 줄이면 뭐가 돼요? Possible. It is possible for you to win the game. 네가 이기는 것은 가능한 일이야. 오케이. 난리가 났네요, 음식에. 뭐? 이게 너무 많이 했다, 이거. 어? 살아있네. 얘는 몇 번이라고 봤어? 맞습니까? 용법, 동명사, 명형부 하기야 이거. 얘는 몰랐어. How?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다? 는 아니겠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뭐 요리 재료 사서 요리를 해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대화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따라야 되겠죠. 그럼 뭐 그게 딱 했을 때 어. 얘는 지겹다 이제 살아있네. 너는 펜 위에다가 쓸래? 여기다가 앞이지? 어? 오늘 모르게? 처음에는 몰랐어. 그 다음에 뭐 몰랐는지. 어, 꼴찌 온 겁니까? 그 다음에, 얘는 왜? 왜 잘못 보는 것 같은데?
뭘 몰라서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청춘이 전치사 연달아 두 개씩 나와요. 청춘이 오는 청춘인데 피곤한 거 맞죠, 선생님? 피곤한 거. 피곤한데도 이렇게 빡세게 가르치는데 다시 배워야 되겠어, 누가 되겠어. 누가 되겠어, 누가 되겠어. 하나, 12번. 다음 짝지어진 문장의 의미가 다른 것은 I ran fast only to miss the school bus. 자, 이거 뭐 할 때 배웠어요? 이거 투부동사의 무슨 용법? 투부동사의 결과적 용법인데 이거는 외우라 했죠. Only to do. 이거 Only to do가 무슨 뜻이었더라? 옳지. 결국 뭐뭐하게 된다죠. 결국 뭐뭐하다니까 투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거죠. 결국은 투두를 하게 된다 했습니다. 결국은 투두하게 된다. 그럼 I ran fast only to miss the school bus. 시제는? 과거. 그렇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 빨리 뛰었지만 결국 뭐하게 됐다? 스쿨버스를 놓치게 될 뿐이었다 이 말이고 only 투두 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행동을 결국 운명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 해석이 중요한데 해석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 이거 딱 만나면 많이 만나는 구조가 아니야 이게 only to do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글 읽기에서 only to do가 딱 나오는 순간 이거 어떻게 무슨 뜻이지? 뭐지? only는 오직 단지고 to do는 뭐 to do인데 뭐지? 오직 to do한다? 뭐지? 추측해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I ran fast but I missed the school bus 같은 뜻이 되죠. 나는 빨리 뛰었지만 그러나 school bus를 뭐 했습니다? 놓쳤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죠. Only to do는 그러나 결국은 뭐하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I was happy to win the race. 내 기분이 어땠대요?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이? 행복한 감정이 되었대죠? 왜? To win the race. 그렇죠. 내가 시합에서 승리하게 되어서 행복했어요. 그럼 여기 to 부정사는 무슨 용법이고 부사죠. 이것도 부사입니다. 이것도 부사죠. 이것도 부사인데 그 중에서 몇 번째? 네 번째죠 이거. 결과. 그 다음에 얘는 몇 번째? 두 번째. 감원이죠. 감정의 원인. 그래서 내가 행복한, 아, 그가 참 행복한 기분이 됐는데 그런 행복한 그게 된 원인이 왜 행복해졌니? To win the race를 해서 뭐뭐 해서죠. He was happy because he won the race.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win이 왜 won으로 바꿔야 되느냐 이거죠. 여기에 win이 왜 won으로 왜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 위에서 win인 이유는 to 부정사는 to 뒤에 못 써야 되는 거니까 to 뒤에 동사 운영 써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는 win이 왜 won으로 바꿨어? 자, 이게 뭐 이걸 보고 접속사라고 했죠. 접속사. 접속사가 사용되는 순간 주어 동사가 몇 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게 바로 뭐 시제의 일치죠, 이번엔. 그렇습니까? 오케이. Tommy is wise enough to know everything. Tommy 어떻다? 충분히 현명하대죠. 뭐 할 만큼 모든 것을 다 알 만큼 Tom은 모든 것을 다 알 만큼 충분히 현명하다. 어찌 현명하다고? 어찌 현명하다고? 충분히 현명하다고. 어찌 현명하다고? 모든 것을 다 알 만큼 현명하다고. 그래서 얘는 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찌 현명한? 충분히 현명한. 어찌 현명한? 모든 것을 알 만큼 현명한. 그래서 어찌 어떤 만들어서 무슨 영법이다? 무슨 영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사가 두 개 있는 거야. wise를 꾸며주는 부사가. enough도 어찌시로서 wise를 꾸며주고 있고 그 다음에 to know everything도 어찌 현명한 모든 것을 다 알 만큼 현명한. 어찌 어떤 만들어서 꾸며주고 있고 Tom is very wise.
다음은 매우 현명합니다. So,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말이 될 수가 없죠. 그쵸? 원인과 결과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he tried harder not to fail. she tried harder. 자,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 했어요? not to do 된다 했죠? 그니까 그녀가 뭐 했다? 더 비교급이니까 더 열심히 애썼다. 뭐 하지 않기 위하여?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한 의도가 뭐예요? 더 열심히 노력한 의도가 뭐야?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의도를 나타낸 부자죠. She wanted to pass. 그녀가 그러니까 뭐예요? pass는 뭐의 반대말이야? fail의 반대말이죠. 그녀는 뭐하고 싶어 했다? 패스하기를, 통과하기를 원했다. So, 그래서 그녀는 뭐 했다? 열심히 노력했다. 그니까, 그래서 이건 같은 말이죠. 이거 수를 빼고, 여기다 뭘 넣어도 돼? because를 넣어도 되죠. 됐습니까? 그럼 because she wanted to pass는 그녀가 패스하기를 원했기 때문에고요. 그 다음에 because she wanted to pas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와이에 대한 대답이죠. 부사도 부사. not to pay 뭐예요? 부사도 부사.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he too old. 그가 어떻다? 너무 늙었다. to go overseas. 뭐 하기에는? 해외로 나가기에는. 해외여행하기에는 그는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he is very old, so he can't go overseas.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선생님, 3번도 답이겠네요. 3번은, 뭐, 3번도 약간, 얘 세모였는데요. 다음은 뭐, 충분히 현명하다. 뭐 할 만, 뭐 해서 모든 것을 다, 현명하면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있겠죠. 현명하게 뭐가 돼서,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그니까. 네, 그래서 답은, 확실하게 다른 것은 5번이고요. 여기는 너무 나이가 들어갖고 못 간다고 했는데, 여기는 나이가 들어갖고 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그래서 3번. 또 명형부. 아, 이거 왜 명형부 또 하네. She started. 그녀가 started 했다. To climb up the wall. 문장의 뜻은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뭐, 벽을 기어 올라가. 명사적이죠. 그쵸? 이따 듣고 싶어. What she do? What did she start? 무엇을 시작했니? 또 안만 길어봤다. She started it. 그녀가 무엇을 시작했습니다. 명사적입니다. 그 다음에 The important thing is to do our best.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또 명사적이고요. What is the important thing? 뭐가 중요한 일인데? To do our best 하는 것이 중요하지. It is difficult. 어떻다? 어렵다. To do the way. 잘 빼. 는 것은 이가 듣고 싶고 뭐라고 부를래? 뭐가 What is difficult? 그럼 묻겠죠? 그가 그럼 It is time to do your homework. 다음 4번이겠네요. 이런 짓 하고 있죠. 뭐가 됐다? 시간이 되었다. 뭐 하기 위한? 너의 숙제를 하기 위한 시간이 되었다. 그가 My hobby is to take pictures of wild flowers. 내 취미는 야생 꽃의 사진 찍는 것이다. 자, 3번하고 4번하고 한번 비교해볼까요? 생긴 게 되게 비슷하죠. 3번하고 4번의 공통점은 뭐로 시작해서 it으로 시작해서 뒤에 뭐가 나오는 거야? to do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똑같진 않단 말이에요. 1번에, 그러니까 여기에 it이 각각 다른 거죠. 3번에 있는 it은 뭐야? It is difficult to lose weight at the it은. 가주어, 진주어죠. 살 빼는 것은 어렵다. 4번에 it은 뭐예요? 비인칭 주어죠.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숙제를 하는 것은 시간이다가 아니잖아요. 너의 숙제를 하는 것은 알고 봤더니 너의 숙제하는 것이 곧 시간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살 빼는 것은 어렵다니, 이거. 살 빼는 것은 어렵다지만, 너의 숙제 하는 것은 시간이다가 아니죠. 그렇죠? 그 때문에 서로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타임은 타임인데, 어떤 타임, 어떤 타임, 숙제할 타임. 성명서도 볼 겁니다. 또 명령부 하랍니다. They were standing outside. 그들은 밖에 서 있는 중이었대죠. To meet him. 그를 만나기 위하여. 여기에다가 뭘 쓸 수 있는 경우다? In order를 쓸 수 있는 경우죠. 그를 만나기 위해서 밖에 서 있는 중이었다. 의도를 나타내는 구절이었고. It is pleasant to play with my cousins. 나의 사촌들과 함께 노는 것은 pleasant의 뜻은 기쁜, 기분 좋은, 그렇습니까? 기분 좋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주어니까 거시죠. 그 다음에 John saved money to study abroad. 저는 뭐 했다? 저금했다. 왜? 해외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그래서 저금, 돈을 모은 의도가 뭐래요? 해외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 가기 위해서 하면 되죠. 유학 가기 위해서 돈을 저금했다. 그 다음에 Sue took the yoga class. Sue가 요가 수업을 들었대죠. To keep in shape. 뭐 하기 위하여? 몸매를 유지하기 위하여. Keep in shape. 몸매를 유지하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표현이야. Sue took the yoga class. Sue는 그 요가 수업을 들었어요. To keep in shape. 몸매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도를 할 때 전부 다 in order to를 쓸 수 있죠. Joe went to the drugstore. Drugstore가 뭐예요? 드럭이 뭐야? 약이잖아. 약국이죠, 약국. 그래서 저는 약국에 갔단 얘기죠. So went to the drugstore to get some aspirin. 뭐 하기 위하여? 아스피린을 좀 구입하기 위하여. Drugstore에 간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용법이죠. 그러니까 2번 빼고 전부 다 in order to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질하기. 근데 가만 봤더니 그 선반이 그러니까 모두 고르라 그래놓고 이런 문장을 써놨어요. 그쵸? 뭐와 뭐가 연결된 문장이야?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죠. 누가 어떤 게 원인이 된 거야? 선반이 너무 약해. 선반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그 선반은 이 모든 책을 받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 투두의 행동을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못하죠. 그럼 enough to do야? 투투야? 그렇죠? 또는 not enough to do 하든지 또는 투투 하든지. 그래서 the shelf is too weak. 선반이 너무 약합니다. 뭐 하기에는? to hold all these books 하기에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표현 the shelf is so weak.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it 그 다음에 it 다음에 can't 쓸 건지 말 건지 얘 한번 봐야죠. 그쵸? can't hold all these book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이거는 뭔 뜻이야? 충분히 약해서 to hold all these books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약해서 모두 받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셰프는 어떻다? 매우 약하다. 매우 약한 것이 뭐가 돼서? 쏘는 원인과 결과를 있죠. 그래서 너무 약한 게 원인이 돼서 다 받칠 수 있겠습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둘 다 똑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the shape is so strong. 이거는 뭐부터 왜요? 매우 강하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모든 책을 다 홀드 해줄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안 되죠. 오케이, 이건 같은 표현이 뭐야? 이 해석과 관계없이 이거하고 같은 표현. 뭐 쉘프가 뭐 튼튼해서 그래서 모두 다 떠받칠 수 있다라고 하고 싶으면 뭐예요? The shelf is strong enough 하면 되겠죠. The shelf is strong enough to hold all these books. 그니까?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너무 내 것 아닌 것은 이라고 봤는데 여기에 힘 있지, 미 있지, 유 있지, 홀 있지, 뭐 유는 그렇고 티네이저스는 그렇다 쳐도 힘, 미, 헌은 확실히 뭐야? 확실히
목적격이죠. 그렇죠? 그럼 목적격 앞에 왜 비워놨을까? 그러게요. 목적격 앞에 비워놨고, 그럼 목적격 뒤에 보자. 여기 to live solely, to serve this leader, to learn how to cook, to take care of my children, to get along with friends. 전부 다 모았어. to do 왔지. 그럼 여기에다가 뭘 하려, 여기 들어갈 말은 뭐 아니면 뭐야, 이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 아니면 뭐야,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후보 아니면 오부겠지. 어, 또 뭐 갖고 문제 낸 거야, 이거? 의미상 주어 가지고 또 문제 낸 거죠. 그러면 it is strange, 어쩌고저쩌고, live so early. 그러면 그가 이상한 거야? 일찍 떠나는 게 이상한 거야? 어, 일찍 떠나는 게. 그래서 it is strange for him to leave so early. 그렇게 일찍 떠나는 행동이 이상하다. It is strange for him. 는 너무 쉽죠. For me 도 이거. It wasn't easy for me. 나에겐 쉽지 않았어. To solve this riddle. Riddle이 뭐겠어요, 그러면? Riddle. Riddle 말고 Riddle은 한가운데. Riddle 뭘까요, Riddle? 수수께끼죠, 뭐. 그러니까 It wasn't easy. 쉽지 않았습니다. 누가 for me가 to solve this riddle. 이 수수께끼 푸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 수수께끼 푸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useful. 어떤 쓸모 있는이죠. 그러면 to learn how to cook이 쓸모 있는 거야. 네가 쓸모 있는 거야. 요리하는 방법 배우는 게 쓸모 있는 거야. 네가 쓸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였어요? For you. Isn't useful for you. 그러니까 뭐 쓸모 있지 않은가요?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to learn how to cook, 네가 요리하는 방법 배우는 것은 쓸모 있지 않니? 그럼 네가 쓸모 있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요리하는 방법 배우는 게 쓸모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라고 하면 당연히 요리하는 거 배우는 것이 쓸모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Isn't useful for you. 그 다음, it was nice of you 겠죠, 이거. of her charm. 그래서, 그녀가 어땠다? 착했다, 이러고 있죠. 그쵸? to take care of my children. 그녀가 나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은 어떤 행동이었다? nice한 행동이었다. she was nice. 그녀 착했어요. 그럼, 5번에도 4가 들어가면 될 텐데, important 나왔죠, important. important는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죠. 그래서 it is important for teenagers to get along with friends. 그렇죠? 그럼 get along with이 뭘 것 같아? 응답합니다. 아, 언론하고 언론하고 뭐 같은 걸 치고 하는 거죠. It is important for teenagers to get along with friends. 그러면 어떻다? 중요하다라고 했죠. 누구로서는 10대들에게는 뭐 하는 것? To get along with friends. 친구들과 뭐 하는 것이 10대들에게 중요하대. 네. 친구들과 뭐 하는 게 10대들에게 중요하대? 같이. 그래서 get along with. 외워둬야 될 수거죠. get along with. 뭐 하다?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 사이좋게 지내다. get along with friends 하는 것은 누구에게 어떤 일이다? For teenagers에게는 important한 일입니다. 10대들이 중요하대.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게 중요하대.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게 필요한 말이에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enough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이번이죠 뭐. 포장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문제는 뭐 갖고 낸 거예요? 이 문제 출제하는 내 일이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해봐. 이 문제 왜 냈어?
enough가 무슨 뜻일 때? 충분한?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되는데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빠르게? Best. Best enough. 여기에 old 여기 있죠? 뒤에 비었죠? 여기에 difficult 여기 있죠? 앞에 비었죠? kind 여기 있고 뒤에 비었고 full 여기 있고 뒤에 비었고 그 다음에 long 있고 뒤에 비었고 됐습니까? 여기 있는 동그라미 치간 old, difficult, kind, tall, long 공통점은? 얘들 좀 동그라미 치한 것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형용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he is old enough 한 뭐예요? he is old enough 그는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죠. 뭐 할 만큼 to go there alone. 언론 이제 나왔다. 언론 그가 혼자 거기에 갈 만큼 나이가 충분히 들었어요. 그러면 혼자 갈 수 있단 말이야? 못 간단 말이야? 할 수 있다. 그럼 같은 표현은 he is so old that he can go there alone. 그렇습니까? He is so old that he can go there alone. This book is difficult. 이런, 이거 아니겠죠? 여기 들어갈 만한 따로 있죠? 뭐겠어요? Too difficult to read. 그러면 이 책이 어떻다? 어렵다. 너무 어렵다. 뭐 하기에? 읽기에는 말이죠. 여기다가 내가 못 읽겠다는 말을 여기 삽입시켜 볼게요.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어렵다. 내가 읽기에는 이런 말.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This book is too difficult for me to read.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This book is too difficult for me to read. If for me를 보고 의미상의 조언을 하죠. 그럼 if for me를 한 이유가 있죠, 내가. 그렇죠. 포미를 왜 했는지 알면 이제 해주세요. 포미를 하는 순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또 가야지. 그래서 하세요. 그거. 아. This book is 또 똑같은 분 포미를 하는 순간 이제 돌아서 또 다른 문장 하나 더 할 수 있잖아. 뭘 할 수 있어요? This book is so difficult. That I can't read it. 똑같은 문장이 뭐라고? This book is too difficult for me to read. 같은 문장이 뭐라고? This book is so difficult that I can't read it. This book is so difficult that I can't read 하고 끝내면 안 된단 말이야. 대시 뭐하는 대하고 똑같이 겉 만드는 대하고 똑같이 뒤에 뭐만세 독립만세가 와야 되죠. 여러분 이 한참 지금 문장의 형식이라는 거 배우고 있는데요. read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그러겠어요? 타동사라고 그러죠. 그럼 타동사는 뭐가 있어야지 complete가 돼 완벽해져. 목적어가 있어줘야 된단 말이죠. This book is, 여기다 for me가 있을 때, 내가 for me를 왜 시켰냐면, 자, for me를 왜 시켰냐. that 뒤에는 뭐가 와야 돼? that 뒤에는 주어동사가 와야 되죠. 지금 상태로는 주어로 쓸 게 안 보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for me를 쓴 거예요. 여기 I 집어넣으라고. This book is so difficult that I can't read it. 됐습니까? 이거 이 문제 니들 학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수행 평가에 니네 학교 나왔어. 너 말고 네 선배들이 나왔었다고. 니들도 마찬가지 나오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쓰나 안 쓰나 보는 거죠. 나 바비 이제 kind enough. 바비 어떻다? 충분히 친절하죠. To take care of my dog. 뭐 할 만큼? 내 개를 돌봐줄 만큼. 그럼 같은 문장은 Bob is so kind. 계속 해주세요. That he
He takes care of my dog from day to day. Bob is so kind that he takes care of my dog. 그래서 네 개를 금방 준다. 수잔 이제 털이나 수잔이 어떻다? 크다. 충분히 키가 크다. To reach the top shelf. 뭐 할 만큼? 제일 선반의 꼭대기에 reach. 뭐 하다? 다 할 만큼. 그럼 같은 문장. 수잔 is so tall that that 수잔이니까 that she can reach the top shelf. 그러니까 two days are not long enough. 나시 들어갔네 이거는. Two days are not long enough to see everything here. 그래서 누가 어떻대요? 이틀은 충분히 길지가 않다. 뭐하기에? To see everything here.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보기에. 그럼 이건 같은 표현은 not을 빼고 똑같은 얘기하고 싶어. Two days are 이틀은 충분히 길지 too short for 충분히 길지 않다는 얘기는 너무 어떻다는 얘기야 너무 짧다라는 얘기죠 똑같은 표현 뭐다? Two days are too short 뭐 하기에? To see everything here 하기에는 그러니까 같은 문장이 막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 뭐 같은 표현은 Two days are so short that we can't see everything here. 하고도 갔죠.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배우게 될 문법이 있죠. 1학기 때도 그렇고, 1학기 때부터 시작된 건데요, 사실. 1학기 때부터 시작된 지금부터의 문법의 특징은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지하게 많아요. 왜 무지하게 많아졌을까요? 그동안 여러분들 배운 것이 많으니까. 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 뭐? 뭐? 캔트 오브. 이건 문제의 의도를 알았나요? 원어라는 문제 여기에 포스터 이거 보고 나왔어요 이걸 그럼 얘는 뽑고 나머지 포라고 뭔가? 얘는 왜 잘못 봤어요? 뭘 또 잘못 봤는지 어? 괜찮아 그때 내가 다 맞는 것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고치다 보니까 내가 뜻이 다르더라고요 얘도 왜? 오늘의 주제를 몰랐고요 그쵸? 얘도 왜? 그쵸 그래서 모두의 방문을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자, 투부정사 파트 또 중요합니다. 3학년 때 올라가서 뭐 중요하고요. 뭐는 안 중요하지만 어쨌든. 오케이. 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발로 아래 뭐 칼질하게죠. 근데 동사는 알맞은 형태로 바꿔서 써라 했습니다. 그 소년은 새 장난감 자동차를 갖게 되어서 기뻤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 뭐 뭘 써라?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표현을 쓰란 말이죠. 그거는 왜 새 장난감을 갖게 되어서 뭐 했다? 기뻤다. 그렇죠? 그러면 더 보이가 기뻤다? 왜? 를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새 장난감 자동차를 갖다는 have a new toy 칸데 거기다 붙이면 되겠네. 그러면 더 보이 was pleased. 왜? to have a new toy car. 그래서 why was he pleased? 그래서 무슨 형태이다? 부사적인데 그중에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발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워서 대화를 완성해라. How can he speak English fluently? Fluently 무슨 식일 것 같아? Fluently 무슨 식이겠어요? 멋지시. 멋지시죠? 무슨 뜻인데 fluently? 무창한? 어찌신데 무창한이냐? 무창한. 무창한. 그니까 어찌신? 그래서 내가 미리 확인했더라 무슨 뜻인지. 그래 안 그래? 예. 그래서 인수란 녀석이 지금 뭐 하는데 영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유창하게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방법을 묻고 있는 거죠. 인수는 어떻게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신기하다. 그러니까 How can Insu speak English fluently? 했더니 Insu lived in LA for many years. 그래서 인수는 LA에 for many years, for 뒤에 숫자 시간 단위 나왔으니까 동안이거든. 여러 해 동안 LA에 살았었다. So 그래서 어떻다? 쉽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쉽다. 누구로서는? 그로서는 뭐 하는 것이? 영어를 말하는 것이 so it is easy하다. 누구로선? For him로선 뭐 하는 거? To speak English 하는 거. 그렇습니까? 이런 소수형 문제 무지하게 나옵니다. So it is easy for him to speak English. 인수가 쉽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영어를 말하는 것이 쉽다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봤죠? 네. 그쵸? What we should do. 여기 밑줄 긋고 발로하고 뭐라고 쓸까? 간접 의문. 그쵸? 간접 의문이니까 이거 뭐라고 쓰면 되겠다? What to do. 하면 되겠죠? We didn't know. We didn't know. 우리는 몰랐다. What we should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라는 것을 몰랐던데 뭘 해야 할지로 줄이면 We didn't know what to do.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거에서 뭘 연습했냐? What to do를 뭐로 바꾸는 연습했어? What we should do로 바꾸는 연습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거꾸로 What we should do를 What to do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The dog is so smart. 그게가 어떻대요? 매우 똑똑하대죠. 그래서 The dog can guide a blind girl. 그게가 뭐 할 수 있대요? 그게가 이끌 수 있어요. 그렇죠. 가이드 안내해 줄 수 있죠. Blind girl. 그렇죠.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소녀를 안내해 줄 수 있다. 가이드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는 너무 똑똑한 거야? 충분히 똑똑한 거야? 그렇죠. 그럼 그게는 충분히 똑똑하다. 충분한 똑똑하다야? 충분히 똑똑하다야? 충분히. 그러면 enough smart야? smart enough야? smart enough. smart enough. smile. The dog is smart enough. 뭐 할 만큼 이제 to 쓰고 동사원형 쓰면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동사 뭐니까? guide니까 to guide the blind girl. The dog is smart enough to guide the blind girl. 뭐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뭘 사용하라 했으니까 to 부정사를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뭐 because the dog is very smart, it can guide the blind girl. 이런 건 안 되겠죠. 투부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가만 보니까 투부정사는 어떤 놈들이 만들어낸 거야? 투부정사는 어떤 놈들이 얘를 이렇게 쓰게 만들고 얘를 이렇게 쓰게 만들었으니까 어떤 애들이 만든 거야? 게으른 놈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ABC를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었는데 어디가 좀 틀렸네를 발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문장 Can promise to meet Sally at 7 o'clock. 뭔 얘기하고 싶은가 이거? Can은 7시 정각에 Sally 만나기로 뭐 했다? 약속했다 이거죠. 그럼 끊어있게 하면 누가 뭐 했다? 켄이 약속한 거죠. 그쵸. 무엇을 약속했어요? 셀리 만나? 그쵸? 언제? 7시 정각에. 그쵸? 오, 셀리 만나 다를 약속했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A는 뭐를
미들. 자, 프라미스는 누구처럼? 프라미스는 원트처럼. 그래서 to meet로 바꿔줘야 됩니다. Promise는 want 종종이에요. Can promise, can은 can은 약속했습니다. 무엇을 Sally 만나? 이것을 7시 정반에. 누가? 그래서 can arrived at the theater early. Can은 저 theater 극장에 일찍 도착했죠. And can went into a bookstore.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다? 서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He started to read. 그쵸? To read. 명형부. 명사 적용법이죠. 그쵸? 무극 인수가 책 읽는 것을 시작했다. 그러면 start는 누구처럼? 그 말은 지금 얘가 목적어란 말인 거죠? 그쵸? 그럼 start는 누구처럼? start는 begin처럼. like, begin. 또 continue start처럼 얘를 to read를 뭘 바꿔 써도 된다? reading으로 바꿔 써도 되는 거 아시죠? 네. He started reading a book and he forgot the time. 그리고 시간을 깜빡했다. 책에 푹 빠져가지고 7시에 약속 장소로 가야 되는지 깜빡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극장에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시간이 남아서 그 근처에 있는 어디에 들어가서 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한번 꺼내서 읽다가 푹 빠져가지고 시간이 몇 시, 약속 시간이 지난 것도 모르고 있었던 얘기네요. 그래서 Ken was late and Sally didn't want to talk to him. 셀리의 기분이 어때요 지금? 화가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뭐 Ken은 늦었고 Sally는 자 이거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거? Sally didn't want to talk to him. 그렇죠. 셀리는 그와 대화 나누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럼 끊어 얘기하면 누가 뭐 했다? 셀리가 원치 않았다죠. 그렇죠. 무엇을 원치 않았어? 그와 대화 나누는 것을. 그렇죠. 그러면 B에서는 뭐를 뭐로 바꾸는데? want to speak. spoke를 뭐로 바꾸는데? to speak로 바꿔주면 되죠. Sally didn't want to speak to him. 그렇습니다. 그에게 얘기하는 것을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지 않았니? 라는 목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이 과거형태 그에게 말했다를 원치 않았다. 이거죠, 지금. 말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want는 누구처럼? want처럼 됐습니까? 됐습니까? wish처럼, hope처럼, decide처럼 오케이. 그래서 그 마지막 문장 he didn't know what did 하고 있어. 무슨 얘기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된 거야. 뭐. 그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다. 이거죠. 어쩔 줄을 몰랐다. 이거죠. 뭘 해야 될지 몰랐다. 그럼 뭐를 뭐로 바꿔줬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뭐를 what did를 뭐로 바꿔줘야 돼? What did를 what to do. What to did입니까? What to do. 그는 뭘 해야 될지 몰랐다. He didn't know what to do. 그리고 이 what to do는 뭘 바꿔 쓸 수 있어? 그래서 뭘 바꿔 쓸 수 있어? What he should what should he do는 직접 묻는 거라서 안 되죠. 그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라는 것. He didn't know what he should do.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 21번과 같은 문제는 무슨 능력 플러스 해석 능력 플러스 문법적인 지식을 한꺼번에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영어 문법상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 예. 그러니까 단어만 다 어떤 애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있어. 아 문법이 뭐가 필요해? 문법 필요 없어. 그냥 단어 많이 알면 영어는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써 있는 문장 해석 되게 잘합니다.
보니까 뭐 켄이 약속했다 그랬고 셀리 만난다 그러고 7시라고 했으니까 뭐 뻔하게 뭐 켄은 셀리를 7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런 얘기 해석은 잘 되겠죠. 근데 해석만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독해 능력과 해석 능력과 문법 도치식이 그 균형 잡힌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문결 모양 있고 여러 문제에 걸친 것은 문제부터 먼저 보자고 했죠. 자, 밑줄친 문장의 뜻을 갖도록 만들어라 했는데 The memories of 평창 are still so vivid. I will never forget the experience there. 이거를 이렇게 바꾸라고 된 거네요. 오케이. 근데 밑줄친 게 몇 문장인데? 밑줄친 게 몇 문장이에요? 두 문장이죠, 그쵸? So vivid. 5점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박스 안에 몇 문장이야? 한 문장이죠.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는데 평창에서의 기억이 여전히 비비드 어떤 뚜렷한 또는 뭐 원색 그대로의 원색이 뭔지 알죠? 빨간색, 노란색, 뭐 이런 원색이라고 그러죠. 선명한. 그래서 뭐 평창에서의 기억이 현재 시제로 여전히 매우 뚜렷하다. I will never forget the experience there. 나는 거기에서의 경험을 절대 잊지 않을 거다. 이러고 있죠. 평창의 기억이 엄청나게 뚜렷하대요. 나는 거기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을 거다. The memories of 평창 are still so vivid. I'll never forget the experience there. Okay, 여기다가 우리말로 뭐 넣으면 딱 좋아? 비비드 뒤에 우리말로 해석할 때 뭘 넣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말로. 맞습니까? 여기 그래서 넣으면 딱 좋죠. 평창에서의 기억이 여전히 매우 뚜렷합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의 경험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 그래서를 왜 넣는지는 알죠? 눈치챈 사람들은 챘죠? 그래서 앞이 뭐고, 그래서 앞이 원인이고, 그래서 뒤가 뭐예요? 결과죠. 원인과 결과를 두 문장이었는데 몇 문장 만들어라? 한 문장으로 만들어. 한 문장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단번에는 본문에 빈칸이 있는데 알맞은 거 뭐란 얘기네요. 그니까, 자, 일단 뭐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The memories of 평창 are still so vivid. 어, 평창 안만 길어봤죠? 대. 평창이 대이야? 구미가 대이냐? 대어. 대어냐? 어? 여기 평창이 뭐, 어? 전치사 뒤에 있는데 뭐 부사냐? 어? 전치사 뒤에 있는데 이게 부사냐? It. 어? It. 근데 It인데 왜 여기에 R야? 왜 It, R, X? 어, 그냥 주어가 평창이 아니고 뭐니까? 기억. Memories니까. 만만 길어봤자 주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Day란 말이죠, Day. 여기에 It 쓰면 안 되는 이유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평창에서 기억이 여전히 아직도 뚜렷하다, 비비드하다. I'll never forget the experience in 대응은 뭐 대신 왔다? in 평창 대신 왔죠. 평창에서의 기억을 절대 경험, experience 경험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으니까 평창에서 뭘 경험하는지 이제 써야 되겠죠. When I first tried to ski. 자, 이거 시험삼아 해본 거야? 열심히 노력한 거야? 열심히 노력한 거죠. 어쩜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냐? 참 능력도 대단해요. Tried에 to do가 왔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시험삼아 해본 거냐? 애쓴 거지? 노력한 거지? 내가 처음 무엇을 뭐 했을 때 스피타? 무엇을 노력했을 때 It was very difficult. 어땠다? 이게 뭐하는 의지야? It was very difficult to stand up 할 때 이게 뭐한 놈이야? 가주어. 가주어죠. 일어서
는 것이 진짜 좋았죠. 일어서 는 것이 어땠다? 매우 어려웠다. 뭐? 뭔가 일어서는 게 어려웠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자빠졌다는 얘기 나오죠. I fell down a lot. A lot의 뜻은? A lot의 뜻은 많이. 많이죠, 많이. 난 많이 자빠졌다. 많은 자빠졌냐? And I was afraid. 여기 afraid 하고 그 사이에 뭐 생겼었어요? And I was afraid. So 당연히 대시 생겼죠? 뒤에 뭐 나왔으니까 I might get hurt. I might get hurt. 그렇죠. 뒤에 그래서 뭐 나왔으니까 대시야. 완벽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했다? 두려웠다. Then I might get hurt. 뭐 할까봐. 내가 다칠까봐 두려웠다. 그러니까 많이 넘어졌으니까 다칠까봐 두려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learn은 누구처럼? want처럼 to do만을 목적으로 가집니다. But I finally learned to ski with Jim's help. Help의 품사는? Help. 품사는? 그렇죠. 그러나 마침내 스키 타는 것을 배웠다. 어떻게? 기훈이의 도움으로.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뜻의 위시들로. 뭐뭐를 사용해서 뭐뭐 덕분에 이르시죠. 그 다음에 It was also fun to learn about Korean culture. 그래서 뭐한 놈이야 이거? It was also fun to learn about Korean culture. 이거 뭐 대신 왔어요?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순간 이쪽을 봐야죠. Ski was also fun to learn about Korean culture. 그렇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 아니고 뭐 또 가주어 진주어잖아.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또한 재미있었다. Best of all, 뭔 소리야? Best of all. Best of all. 아. 모든 것들 중에 베스트였던 부분은 가장 좋았던 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읽기 교재에서 이제 앞으로 만나겠죠. Best of all. 가장 좋았던 점은 가장 내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best of all은 I got like that. 나 마음에 들었어. 무엇을 마음에 들어 했다? To make rice cake, huh? 이것을 rice cake 뭐겠어요? 떡이죠, 떡. 제가 한 떡 만드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대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자, 평창에서의 기억이 여전히 뚜렷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거기에서의 기억을 거기에서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할 거라고 했으니까 The memories of 평창 are 여기에 forget the experience there 거기에서의 기억을 뭐 한다고 돼 있어요? 기억하겠다 forget인데 기억하냐? Forget the experience는 거기에서 기억을 잊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잊어야 돼? 못 잊어야 돼? 그러면 해야 돼? 못 해야 돼? 못 하려면 뭐겠어? To be with for me to forget the experience there. 너무 어떻다? 너무 또렷하다. 누구로선? For me, 의미상의 조언은 누구로선? 나로서 뭐하기에 to forget 뭐하기에 잊기에 그래서 잊는다 못 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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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맞으면 O 틀리면 X 우리는 뭐 맞으면 그대로 읽고 틀리면 고쳐서 읽으면 되겠죠? It's difficult 어떻다? 어렵다 to write Japanese words.
일본 단어 쓰 이것은 어렵다. 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죠. 그리고 이러한 이슬 보고 뭐라 그런다? 가주어.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X고. 고쳤으면 X 표시하면 되겠죠. 그다음 She decided to marry him when she got a ring from him. 그녀가 뭐 했다? Decided. 결정했죠. 무엇을? To marry. To marry him 하는 것을 언제? When she got a ring from him. 그로부터 뭐 했을 때? 반지를 받았을 때 그와 결혼하는 것을 요청했다. 맞죠?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여기에 marrying이 되어 있으면 틀린 거죠. 나는 I can't decide what to wear today. 나는 결정할 수가 없다. 뭘 결정할 수가 없대요? 오늘 무엇을 입어야 할지 결정은 문제이겠죠? 그래서 맞죠. 뭐로 바꿨을 수 있다? What should I? What I should wear? 왜 자꾸 물어? 간접 의문 만들어지. 왜 자꾸 직접 의문 만들어? What should I wear? 라는 거다. What I should wear? 내가 오늘 무엇을 입어야 할지. 그다음에 Anna studied hard to have gotten a good score. Anna가 뭐 했다? 열심히 공부했대죠. 뭐 하기 위하여?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하여니까 to yeah. 대수죠. To get a good score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의 부정사인데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했다죠. 그 다음에 it was wise. 어땠다? 현명했다. 누가? of him이 뭐 하는 것은? 돈을 저금한 것은? 그러면 돈을 적용하는 행동이 현명한 거야? 그가 현명한 거야? 돈을 적용하는 행동. 그렇죠. 돈을 적용하는 행동은 막 현명하죠. 네. 그래서 저금이 너한테 와서 막 충고도 해주고 하죠. 현명하니까. 그가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옥을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he was wise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그는 현명했습니다. 왜? to save the money 해서. 그 다음에 it is impossible. 어떻다? 무엇은? to piece the puzzle in an hour. 한 시간 이내로 그 퍼즐을 끝마치는 것. 가주어 진주어 부분 다시 한번 또 나왔죠? my grandmother가 뭐 했다? live the 하셔서 몇 살이 되셨다? to be 80 years old. 80세가 되셨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주행법이고? 결과적인 부사적용법이죠. 네 번째 부사적용법이죠. 어찌 어떤도 아니고 감정의 원인도 아니고 의도도 아니고 그래서 결과적이며 부사적이다. Harry is 좀 여기에 이제 해리가 영이란 단어가 있어. 젊어. 그러니까 그러면 젊으면 결혼하는 거야. 젊으면 결혼 못하는 거야. 여러분처럼 젊으면 결혼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젊은 게 충분히 젊은 거야. 너무 젊은 거야. 그러면 Harry is too young. 뭐 하기에? To get married. 그러니까 같은 표현. Harry는 매우, 해리는 매우 젊습니다. Harry is so young that he can't get married. 그렇죠. Can't get married. 결혼할 수가 없다. 같고요. 다음,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문법이죠. 6과 문법이 이거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interesting something 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something interesting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 용법으로서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죠.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어떤 것? 너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것. 그러니까 interesting도 something을 꾸미고, to show you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도 something을 꾸며주는 겁니다. 난 너에게 보여주기 위한 흥미로운 뭔가를 가지고 있어. 이와 같이 형용사가 끼어들면 형용사가 한 단계 더 뒤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natural의 뜻은 뭐예요? natural.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그러면 네가 자연스러운 거야? 화내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죠. 화내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 it was natural for you. 너 참 자연스러웠어야. 화내는 게 여기 자연스럽다는 얘기는 당연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네가 당연한 거야.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야. 아우 화내면 뭐 화내. 그러니까 for you. 그러니까 it was natural for you to get angry. 네가 화내는 것은 당연했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 됐습니까? 와우 시간 딱 맞추는데. 자 그래서 투부정사 풀어봤는데요. 어때요? 그래서 한 번 더 시험 쳐야 되겠죠? 아 제가 어떻게 갔다 빌려주는데. 그래? 알겠습니다. 뭐 또 투부정사 할 날이 오겠지만. 알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 저 뭐야 문장의 형식 워크북 부분은 풀어와야 되는 부분 있는 거 알죠?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루핑글리시 ST 바꿨어요. 네? 아니 뭐 내 전화번호 010-885-1805 그런데 안 뜨는데요? 안 뜬다고? 어 있네? 뭐야? 뭔지 안 되는데 하는 거 만드는 듯이